CCM Love. 안녕하세요.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CCM Love의 김수경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는 2018년도의 달력을 보면서 한 해 동안 선택을 잘해서 감사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선택의 연속에 있죠. 선택이 또 어려운 것은 그 선택의 결과를 모르고 어떤 선택이 맞는 건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선택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면 좀 더 선택하는 것이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런 선택에 대한 조언들이 많죠.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 캐리 로지는 최근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성경 구절 10가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 10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럼 10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사야 30장 21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25편 4절에서 5절 말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잠언 2장 6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여호와를 위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우리 모두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직면하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이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CCM Love 오늘도 여러분과 30분간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강찬이 부릅니다. 주의 길.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은 지금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CCM 러브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라디오 채널 AM 1230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우리 방송 홈페이지인 radio1230.com에서 생방송 듣기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들으시려면 Radio K1230 우리 방송 앱이나 Simple Radio by Streama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또한 페이스북 AM 1230 CCM 러브 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은 페이스북 AM1230 CCM Love 페이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CCM Love는 찬양을 통해 편안한 심과 삶의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찬송가 430장 내 선한 목자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찬송가는 찰스 로빈슨 목사님이 작시한 찬송 시에 벨지움 튜링기안 지방의 전래 민요의 곡조를 붙여 만들어진 찬송가입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 방초동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 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목자 그의 백성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죠.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고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라고 불렀으며 아삽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나님은 양을 먹이시고 이끄시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주님께서는 목숨을 내놓으시기까지 양을 사랑하는 목자이시며 자기의 양을 분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목자는 양 무리를 지키고 먹이는 일과 흩어진 양떼를 찾으러 다니는 일, 그리고 공격받는 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이렇듯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참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양 무리를 그 사랑의 품 안으로 모으시고 또 품으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요. 찬송 들을까요? 찬송가 430장 내 선한 목자 들으시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 선악과를 내셨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냐는 거죠. 자, 이 대답을 하기 전에 1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냐는 거죠. 사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가져라고 한 게 아니라 경작하고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첫째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주인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제가 논이 만 평이 있다고 합시다. 그 누구에게 이거 경작해서 지켜? 그러면 내가 오너죠. 그렇죠? 네. 내가 오너. 그 사람 뭐예요? 관리인이라고 그래. 그 땅을 마음대로 하는 건 관리인이 해. 근데 뭔만 없냐? 소유권만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부자가 관리인에게 만 평을 주고 그냥 아무것도 내지 말고 이것 경작해서 너 먹고 살아라. 그리고 돌보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럼 무슨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주인이 엉성한 놈이면 이거 어떻게 내가 좀 뺏을 수 없을까? 그렇기 때문에 영리한 주인들은 절대로 그냥 주는 법이 없어. 내가 주인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월세를 내라든지. 그러니까 그걸 내면서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라는 걸 새기는 거예요. 선악과가 없는 거와 있는 거와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선악과 없애버렸어. 뭐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마음대로 마음껏 즐겨. 그러면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에덴 동산 주인이야 하고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든 의미를 상실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표시를 하나 딱 줬어. 마음대로 하고 이 하나만 먹지 마. 그러면 에덴 동산의 행복은 영원할 거야. 어떻게 보면 99%의 자유를 주고 1%의 제한을 둔 분이 하나님이라고. 기독교를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는 많은 제약이 있고 답답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기독교는 절대로 답답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이 넓은 분이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고요. 그래서 그 덴마크의 철학자 킬케골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마치 동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좁은 골목을 뚫고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면 그 안의 세계는 이 세상보다 몇십 배 넓은 세상이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갈 때 답답하다고만 느끼지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자유롭고 넓은가를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고는 존재, 거룩하심만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셔요. 그게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살아가 보세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은 다 주시니까. 네, CGN TV 코리아에서 이연길 목사님의 선악과를 두신 이유라는 주제로 강연한 내용 중 발췌한 영상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두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의 인생 자체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인생이 주인인 삶은 힘들고 실수투성이지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분별하며 순종하며 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은요, 2013년 마커스 라이브 워십 앨범 6집에 수록된 곡이죠.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라는 곡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는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마커스가 부릅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기 소망하는 자들 여러분은 지금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CCM 러브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또한 후원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색으로 세상을 밝게 하는 TJ 데코 앤 페인팅에서 후원해 주십니다. 집 또는 빌딩 페인트가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가 661-433-5884, 661-433-5884입니다. 특별히 이 광고를 들으시고 주문하시는 분들은요, 10%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후원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곡으로요,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 준비했는데요. 2018년 광야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왜냐하면 익숙한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그것에 의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수 코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내모신 것처럼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은혜의 땅이죠. 히즈윌이 부르는 광야를 지나며 들으면서 CCM 러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CCM 러브 들으셨습니다. 연출 편집의 황교안,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